강화 부동산의 미래를 중개하는 강화 토박이 강화 랜드 부동산입니다. 서남의 그 멀리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이번에 건폐율이 50%로 상향됐고요. 강화대교 5분 거리 제3대교가 25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628평인데 통으로 가능하고요. 분할 매매도 100평에서 200평씩 가능합니다. 상토가 돼 있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강화읍까지 10분 거리에 있어요. 농막,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근생주택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강화대교에서 좌회전 한번 하면은, 예, 이 땅을 바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선원사 절 있는 데 있습니다. 예, 땅 모양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예, 도로나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예. 포장도로에서 이런 형태로 이 땅에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래 지목은 논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손님들은 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허가가 안 나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지목이 논이냐 밭이냐 임야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계획관리냐 농림지역이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계획관리 더군다나 예, 성장형 계획 관리 해가지고 50%를 이번에 상향 조정 12월 4일자로 네 628평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뭐 3명 내지 한 5명 정도가 뭐 그룹으로 한번 개발해서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어떤 뭐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원 면 소재지 이쪽이 이렇게 면사무소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자그마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요 산자락 아래 있는 마을이고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그 팔만대장경 그 만들었다는 그 고려시대 때 그죠? 그 선원사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선원사지 터가 이렇게 있고요. 예, 앞에 2차선 도로가 지나가죠? 요 강화대교로 가는 길이에요. 예, 요 도로를 따라서 이 땅에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네가 아주 뭐 활발하게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예,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김포, 일산에서 접근성이 좋은 소위 강화대교선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땅들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비교적 뭐 150평, 200평, 네. 요게 이제 그 제3대교, 예. 강화에서 그 계양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25년도, 지금 24년도니까 뭐 이제 1년 남았어요. 예, 착공을 할 예정인데요. 이 도면 보시면 이 알 수 있어요. 해안도로에다 이렇게 접해져요. 예, 그 위치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두루는 입구에 잠깐 그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부분은 뭐 국어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좀 안 돼 있는데요. 뭐 그건 아마 여기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이렇게 같이 예, 포장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요 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앞에 물 흘러가는 자리 있고 배수구도 잘 되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 동네가 약간 전반적으로 지대가 좀 낮은 그런 지역인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흙 메꾸고 토목공사 잘 해서 주택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왼쪽에 이렇게 그 풀난 자리 밭둑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경계선으로 보이시고요. 예,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물 흘러가는 자리 그죠? 도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3년도 12월 4일자로 성장관리계획구역 해가지고 주거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거형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에서 50%로 10%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 땅도 주거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동네가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다 전원주택 위주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죠? 예. 주택 지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15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뭐 120평이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역시 예, 전체를 누가 한 사람이 거래하시면은 조금 가격 조금 흥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분할해서 할 경우에는 평당 70만원씩 거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국어 있고 전봇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네 다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또 강화읍까지도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이제 창의주구가 이제 금년도 24년도 8월 달부터 아파트 입주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거기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쓸수 있는 거리까지는 약한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 땅은 강화대교 가깝고 서울 인천 나가기 쉽고 강화읍 또 창리지구 이렇게 다 접근성을 다 갖추고 있는 예,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강화에 오면 팔만대장경을 고려시대 때 시작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선원사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사 있는 동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628평에서 전체로도 가능하고 분할 매매도 가능한 그런 계획관리 지역 밭을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면 그 멀리에 있는 예, 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